네, 안녕하세요. 방 여러분, 헌터 방이요. 자, 여러분, 저번 브이로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저희는 강원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원주공항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원주공항에서 요 애물단지 둘이랑 한번 비행기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애물단지 얘가 제일 문제야. 엄마 아빠 무서워. 비행기에서 무슨 짓을 할지. 조용히 해야 돼. 알겠지? 라온이 이쁜 짓 알지. 비행기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삭라삭. 자, 시작부터 험난하죠. 은혜야, 괜찮겠어? 가보자. 비행기 탈게요. 원주공항은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버스를 타고 부대로 들어가요. 공군기지 안에서 비행기가 뜹니다. 그래서 공군기지 들어가기 전까지만 촬영을 할 수 있어서 지금 공군직이나 빨리 꺼내요. 비행기 탔습니다, 여러분. 안녕. 나훈아, 재밌어? 지금 구경하느라 신났어요. 저희 프로펠러한테 인사해. 안녕. 옳지. 나훈아, 다 왔다. 이제 착륙한다. 너 괜찮겠어? 너 괜찮겠어? 진짜로? 쭉쭉 불어, 쭉쭉 불어. 이제 착륙한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어. 나훈아, 착륙한다. 고.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나훈아 선물 줄게. 인사 풀어.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멘트는 뭐 했냐면, 이런데 왔을 때 한번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이런 거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일 좋은 국산 산타페로 했거든. 가보자. 자, 여러분, 렌트했는데 외관 한번 조져봐야 됩니다. 20살 때 렌트했다가 사기당한 적 있거든요. 오케이, 확인. 이제 절대 사기 안 당하지. 이게 다 인생에서 나오는 짬 바이브. 밥 먹으러 갈게요. 이번 제주 여행은 약간 먹부림. 저랑 은혜랑 제주도를 자주 왔거든요. 그래서 좀 먹을만한 거, 맛있는 것들 정보 공유를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은혜. 자, 오늘 첫 번째로 온 곳 바로 짬뽕의 취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는 짬취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이제 로컬분의 소개로 오게 됐죠. 은혜씨의 친구의 남편이 완전 제주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소개시켜준 곳입니다. 오늘 컨셉이 은혜야. 은빵 로드야. 은혜와 헌터팡의 먹방 로드. 그래서 여기는 갈비짬뽕이 줍니다. 갈비짬뽕 정말 맛있고 불맛 좋아한다 그러면 진짜 이거 먹으면요 집에 갈 때 기어갑니다. 무릎으로. 지금 라온이는 거의 귀신이에요. 귀신. 아이고 잘 자네. 계속 자라. 4시간만 자. 자, 이 비주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갈비짬뽕입니다. 갈비짬뽕. 그리고 여기에 랍쌀 탕수육까지 딱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갈비가 엄청 부드러워. 보세요, 이거 젓가락에 육즙 터지는 거 보세요. 어때요? 내가 잘하지? 아니, 너무 많아. 너도 한번 그럼 해줘. 내가 틀렸어. 오! 야, 이게 아니야. 사실 먹방이라고 하면요 카메라를 보면 안 돼. 그냥 약간 말 없이. 여전하다, 여전해. 영업시간이 여기가 10시부터 2시 반까지인가 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오셔야 됩니다. 대신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광고야? 진짜 광고 아니에요. 다 걸고 광고 아닙니다, 진짜. 다 걸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정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막 하네. 뭘? 왜 한다고. 왜 이상하고 먹는 놈이 물이 여기로 홍보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근데 우선 해볼게요. 먹는 거 충분히 보셨죠? 다 먹고 찍을게요. 라삭라삭.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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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땀 한번 닦아줘. 코코코 코에 땀났어. 자, 여러분, 이제 다음 먹거리 은혜 어디야? 우리 다음 목적지가? 애월. 자, 일단 애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켜. 네. 빨리 뛰어서 아끼면 진짜 뒤지거든요. 빨리 해. 아,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길 가는데 시비 걸려거든요. 잠시만. 아니, 죄송한데 비켜주세요. 비키시라고요. 죄송한데 비키세요. 없어요. 비키세요. 라온아 비켜달라고 부탁해. 없어 없어. 먹이 다 줬어요. 없어요 없어요. 침 뱉지 마세요. 아 미안해. 없어 없어. 침 뱉지 마. 침 뱉어. 침 뱉어. 지금 침 뱉어. 와, 너 표정 진짜. 은혜야, 너 진짜 겁 많다. 근데 진짜로. 여기 제주도에 있는 어떤 동물원인데, 우와, 카피바라. 라온아 카피바라 있어. 카피바라 거북이랑 같이 있어. 우와, 은혜야 공작이야. 여보, 저거 뭐야? 알락꼬리 원숭이. 저거 이름이 알락꼬리 원숭이야? 응. 아, 저 원숭이 이름 뭐였죠? 알락꼬리 원숭이. 진짜 나 절대 안 믿는 거 알지? 알록달록 원숭이? 알락갈락? 여기 어디? 여기 나왔어. 아, 귀여워. 나훈아 이거 봐봐. 알락갈락 원숭이래. 알락갈락 원숭이? 속였어 내가. 이제 저분 알락갈락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 이름 뭔데? 마다가스카르 긴꼬리 원숭이. 근데 반지꼬리 레무르라고도 한대. 아, 진짜 이름 맞네. 비슷하다, 알락갈락. 저 비단 잉어들 이름은 뭐야? 비단 잉어지 뭘. 아, 진짜 개너제. 뭐 했어야지. 리까깔락가 이런 거. 다시 할게. 저 잉어들 이름 뭐야? 리꼬꼬꽉꽉꽉꽉. 잘했어. 토끼 기니피그 먹어보자. 라온아 토끼지. 토끼. 라온이 토끼띠잖아. 소통해. 야, 라온아 얘 봐봐. 얘 여기 지금 뿌염해야 돼. 어디가? 야, 왜 이렇게 둥당둥당. 작은 강아지 같아. 그지? 야, 얘도 너도 뿌염해야 돼 지금. 너 새치 났어. 새치 염색해. 라온아 얘 봐봐. 얘 미어캣 있지. 미어캣. 멍멍 짖는 거 아니야? 뭔 소리야? 얘 소리 내는 거야 지금? 월월 소리를 엄청 작게 내는 것 같아, 맞지? 저기 라온아, 라온아 똑바로 앉아야지. 어디 버릇장 마렵게 거의 누워 있어? 이렇게 덜렁덜렁한
그러니까. 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엑소시즘이 난 시작될 줄 알았어. 왜 그런 거야? 긁고 있는 거야? 엄청 눈 감고 아니 좋아한다. 어, 눈 떴다. 어 미안해 미안해. 가자. 여보 알락꼬리 원숭이 맞잖아. 어? 그럼 오히려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한테 속았네. 그분이 이랬거든. 긴 꼬리 줄무늬 원숭이라고. 맞아. 우리가 속았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알락꼬리랑 알락깔락은 달라. 아니야 내가 처음에 알락꼬리라고 했어. 아 진짜로? 한번 봐봐 편집하다. 태고 재수 없어. 자 여러분 음팡로드 두 번째 장소 왔습니다. 예, 카페로 말할 것 같으면 세빌이라는 카페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둘 다 처음 온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지금 처음 온 곳이기 때문에 소개를 그냥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여기는 그린 리조트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카페입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은혜 정보보다 제 정보가 더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뷰는요 여러분 보시면 바다 뷰 아니면 산 뷰 아니면 도시 뷰 셋 중 하나로 예상이 되는데 뭐든 셋 중 하나겠죠. 들판 뷰일 것 같아. 들판 뷰도 어쩌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정보가 중요하고요. 아 끊어. 어 끊어.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요 가격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여유를 잡고 싶을 때 오세요. 우선 맛평가 뭐 황라운지 해주세요. 자 감 아유 아이고 진짜 아니 왜 그러더라 에이브요. 이게 탄산 지금 거의 첫 경험이지. 아니다 두 번째야? 아, 또. 아 아니야 아니야 저는 초코라떼를 시켰습니다. 맛평가 한번 해볼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라봉 에이드 맛평가 해볼게요. 맛있습니다 여러분. 여유 부리고 싶을 때 오세요. 여유 부리고 싶을 때 한 번 더 도전. 이제 카페에서 먹고 나왔는데 직원 한 분이 알아봐 주신 거예요. 근데 다른 직원분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는 분이야 했는데 저를 알아보신 직원분이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 이 몰라요? 그 참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근말을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했어. 그럼 뭐였을 것 같은데? 몰라요? 그 미친놈 있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몰라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입을 막으셨어.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요? 너무 더러워서? 아, 아니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숙소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숙소 공개. 따라라라 따. 2층 집인가봐. 오 좋네. 뷰 봐라. 오 야 이거 좋죠 여러분. 여기 숙소 이름 뭐죠 은혜씨? 여기 숙소 이름 뭐예요? 모르겠죠 제 돈으로 제가 다 했은 거. 애당초 너는 몰랐죠. 자 여기는 애월 당귤이란 곳입니다. 3박 4일 동안 여기 묵을 건데 광고 협찬 절대 아닙니다. 싹 다 저희 돈으로 싹 다 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약간 같이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과 한번 들고 싶... 뭔지 알죠? 자 이제 짐 풀고 밥 먹으러 나갈게요. 저녁은 은혜씨 저녁 어디로? 괜찮아 괜찮아 여기 봐가는데 센스 해놓으셨다 이거. 야 이거 안 했으면 라오나 병원 갔음 임마. 아 불쌍해. 아 불쌍해. 아 제가 불쌍해 죽겠네. 아 은혜야 은혜야 나가지. 어 얘 봐봐. 오늘 저녁은 은혜씨가 먹자 한 곳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마지막 만찬은 은혜가 골랐습니다. 숙소 바로 건너편에 아주 괜찮은 돼지고기 집이더라고요. 근데 그냥 돼지고기 아니죠. 흑돼지 집에 왔습니다. 애월 360 숙성 돼지 전문점 입점. 와 나도 사인하고 싶다. 여기 뽀구미님도 오셨네. 와 좋다 은혜야. 이거 할까 은혜야? 첫 번째 거? 숙성육 모듬 2인 계란찜 라오니 거 거기에 주문하니까 78,500원. 일단 그리고 여기 뷰 보세요. 바로 바다뷰. 고구마 있어도 롯나 해피. 아이고 오시네요. 너무 많이 인정받으셨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제가 예전 이사가기 전 찍고 딱 나갔어가지고. 아 진짜요? 되게 오래 봐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상만이로 꼭 팬이라고 전해주세요. 아. 최고 최고. 지원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많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쌓인 유튜버분들 좀 걸려있더라고요. 부럽더라고. 나도 걸고 싶다. 근데 일단 다 구워주세요. 고기지 구워주는 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맛있습니다. 뷰도 좋고 저는 여기 되게 좋아요. 은혜씨 어떤가요? 여러분 개 조져놨습니다. 이제 숙소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저도 사인하고 싶어요. 어떨 것 같아? 안녕히가 은혜 이제 우리 다 같이 나가면은 사인 부탁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먼저 혼자 나가볼게.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사인을 한 장만 받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아유 영광이죠. 왜 왜? 따로 계란찜. 아 진짜? 아 이거 너무 귀가 잘 안 어려. 죄송해요. 와이프한테 귀를 많이 맞아가지고. 애월 360 최고 최고. 10점 만점에 10점. 아 근데 너무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거의 밥 공짜요. 너 왜 울어? 어 왜 울어? 진짜 울어요. 왜 왜 왜? 왜? 라온이 먹으라고 계란찜도 꽁 따로 주시고. 아 감사합니다. 라온아 뭐 하냐 머리 안 박고. 계란찜에 아들 바로 머리 박히는. 머리 박아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숙소 바로 앞이에요, 여러분. 저기가 고깃집이고 얘가 숙소예요. 숙소로 들어가서 레스트 좀 하겠습니다. 아 맞다, 장 봐야 된다. 여러분 잠깐 마트 가는 사이에 라온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내일 먹부림 때 만나요. 음방 로드 으게 싫어. 라온아 아빠 깨워줘. 그걸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나세요. 저기 포크레인 뷰거든? 그래서 아침부터 저기 보고 있어. 그럼 제가 어제 까만 형님이랑 밤에 촬영을 하고 와가지고 안 한다고 해놓고선 또 하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아. 우와 진짜 포크레인 있네. 포크레인 라온이가 포크레인 보면서 영차 하면 이렇게 힘을 줘요. 이렇게 힘을 줍니다. 라온아 포크레인 영차! 아 너무 웃겨 이게. 자 은혜가 찾은 오늘 이틀차 모닝 제주 코시롬입니다. 네. 다시 제작된 음팡 로 여기 처음 왔는데요. 저희 코시롬이 상당히 리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호텔에서 지금 호텔 조식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자 뷔페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를 건너뛰고 한상 차림이 있어요. 여보 뭐? 돌미역국. 돌미역국 한상. 가장 비싼 거를 먹고 있습니다. 아니 애기랑 같이 먹어. 나도 몸국 먹을게. 저 호불호인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앞에 이쁜 거니까 조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몸국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우 잘한다. 리뷰가 4,000개가 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밥 싹 헌 다음에 밥 위에 로징어 젓갈을 살짝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을 살짝 모서리를 쪼개서 살짝 넣고 여기다가 이제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몸국을 지지는 거죠. 맛있습니다. 몸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은혜 미역국 한번 먹어볼게요. 미역국이 더 맛있습니다. 먹고 어떤지 얘기해주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솔직히 음팡로드에서 맛없는 것도 하나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맛없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 알아서 판단해주세요. 표정 보고? 뭐가 좀 이렇게 달라졌다. 저희는 우선 다 맛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맞아. 일단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다 먹고 찍을게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음팡로드 다음 코스입니다. 이번 코스는 맛집 아닙니다. 바로 가족끼리 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 바로 제주 레일바이크를 타고 왔습니다. 여보 레일바이크 타본 적 있어? 나도 처음이야. 되게 무섭겠다. 무섭대. 안 무서워. 라온아 레일바이크 타보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네. 내가 말했지. 너 놀랬지 솔직히. 아니 표정 어때? 머리 있는 거야. 갑자기 빨라졌어. 김치. 라온이 김치. 네 봐봐. 네 봐봐. 꼴라. 여러분 은혜 표정 맞죠? 오 가는 거. 은혜야. 와 즐기는 척하는 거 개빡친다. 여러분 제주도 풍경 한번 보고 가세요. 여보 밟아. 그러지. 여자는 하체지. 너 밟아. 안 되겠다 은혜 오르막이다. 내가 할게. 가는 게 느껴져? 어. 가자 쉬기로 파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30분? 어. 와 2인용에 3만원이거든요 여러분. 아 예. 괜찮습니다. 애기랑 함께 이렇게 시간 보내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라온아 재밌었어? 라온이 영혼 나갔는데 지금. 아니야 라온이 이거 한테 달라고. 야야야 왜 돌을 핥아? 너는 너 왕이구나. 왕 같다. 이거 봐봐요. 뭐. 새끼구나. 이 새끼인데 왜 이렇게 알이 크지? 그러니까 배고픈데. 안내 소감. 비트박스 좀 치네. 라온아 이거 봐봐. 토끼 사료거든. 요거 이렇게 뿌리잖아. 이거 봐봐. 어유 얘는 뭐야? 너무 귀엽다 쟤는. 어유 너는 뭐야? 기니피그 아니냐고. 진짜 귀엽다. 그리고 노을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몰입고 있습니다. 이게 음팡로드의 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은혜 저기 오른쪽. 이야 저기입니다 여러분. 여보 여기야. 우리 프로포즈 했던데 여기에요 여러분. 반지를 준비하고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은혜야 잠깐 앉아볼래? 하고 제가 이제 편지를 읽었죠. 첫 문장에서 바로 사랑하는 은혜에게. 제가 먼저 울었어요. 은혜가 뭐지 이 새끼 하다가 울더라고요. 울어준 거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뒤에 네. 저 녀석이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음팡로드의 정말 핵심 아주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사실 이 음팡로드의 처음에 취지가 뭐였냐. 바로 나랑 은혜랑 갔던 데를 가자 였는데 어느 순간 지금 같이 투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래서 저희 한번 같이 개척해 보자고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식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팡 로드. 오늘의 마지막은 바로 로맨틱 새우입니다. 입자? 애기 거. 아 애기 거 있구나. 이런 거 좋다. 그럼 이거 하나 시키고 크림 파스타 하나. 그럼 이거까지 4개 시키자. 왜? 우리 음팡 로드니까. 라온아 이거 탄산이거든. 라온이 좋아하는 탄산 먹어봐. 적응을 했을 때.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련의 혼자. 우와, 맛있겠는데 너무? 이거 봐봐. 너무 맛있겠지? 너무 맛있겠어, 우린 돼지라서.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추억이 하나 있는 게 그 양양에 처음 왔을 때 새우 트럭이라는 게 있었어요. 쉬림프 덮밥 트럭이었는데 제가 거의 환장했거든요. 맨날 그 포장해서 바닷가 앞에서 먹으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유튜브로 할 수 있어, 이거를 자주 얘기하곤 했었는데 그 맛이 날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맛이 났으면 좋겠어요. 자, 먹어보겠습니다. 양양에서 먹었던 딱 그 맛이에요. 이게 이 가게의 메인 같거든요? 왜? 뭐 찍었어? 이거 좀 맛있지? 그때 그 맛 나지? 양양에서 이거 찍어가지고 초벤. 너무 맛있어. 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크림 파스타. 이 파스타에는 흑백 요리사에서 봤는데 그 사람의 개성이 담겨있어. 그 사람의 인생. 얼마나? 아이덴티티라고 하지 않았어? 어, 맞아. 나는 그걸 해석한 거일 뿐이야. 자, 먹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오셨네. 너무 맛있어요. 집전 맛 진짜. 은혜 씨 어땠나요? 맛있어요. 저는 그 여기서 옛날 그 추억을 진짜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네요. 여기. 다음에 오면 난 또 올 거야. 근데 여보 때문에 막 같아 막 부탁 하면은. 아 그럼 너무 기분 좋지 나도. 근데 사실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이상한 거 먹는 놈이니까. 사장님. 아씨 저 새끼. 여러분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가서 쉬고 다음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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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분들한테 충성! 아 그래 잘했어 미안해 아빠가 너무 빨랐구나. 자 현재 은혜는 화장실에서 롱을 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급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파 로드. 여기요 화장실 단속반입니다. 여기요 화장실 단속반입니다. 라온아 미안해. 라온아 미안해. 놀랬어. 라온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빠가 동영상 내가 웃긴 게 뭔지 알아?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라온이가 옆에 조용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톡톡톡 화장실 단속반인데 갑자기 절을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한 거야. 놀래가지고 이 눈물 봐봐. 나는 갖고 눈부도 흐리다. 코파하지 말고. 산책 갈까? 산책 갈 거야? 갈 거야? 자, 여러분, 저는 모닝 아침 식당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흠팡로드의 셋째 날 아침 식사는 바로 뭐냐? 브런치입니다. 브런치 오라는 애월에 있는 곳에 왔는데, 저랑 또 은혜가 브런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또 빼먹을 수 없는 코스라 한번 와봤고요. 처음 와봤습니다. 영나 김치. 아이씨, 내린대요. 왜 먹죠? 좋아해. 자 라온이가 지금 어디를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냐 저쪽에 누나가 한 명 있어요.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좀 부담스러운 스타일 같은 여자. 왜? 집착. 왜냐면 라온이가 한 두 살 차이인 누나도 보면 진짜 엄청 쳐다봐요. 근데 멋있는 척 하는 이야. 야 뭐야 볼러팅이야? 이야 새끼 손가락. 자 브런치 나왔습니다. 요거는 감자 수제 뇨키. 요거는 메인 디시인 것 같아요. 예, 하세요. 지금 라온이가 배고파다 그래가지고 빨리 밥 달라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온아 먼저 먹어봐. 초밥이야. 뜨거워 라온아. 왜 그래. 자 제가 감자 뇨키 먹어보겠습니다. 초밥이야. 약간 크림이랑 바삭함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크런치하네요. 자베네는 스프입니다. 스프 초르르. 심심하니게 되었습니다. 저거는 해시브라운. 이 해시브라운도 튀김 정도에 따라 굉장히 다르거든요. 익힘의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잘 익혔습니다. 지금 은혜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는 지금 라온이랑 씨름 중입니다. 이거 봐. 허허 라온이 말 들어야지. 엄마 표정 봐봐. 지금 정신 차리고 눈치 챙겨. 너 이제 혼날 때야. 알겠지? 론나 카리스마 있었어. 저 맛있는 브런치 먹고 나왔는데 라온이가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부터 이제 아니야 라온아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 코스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동. 여보 뒤에 거북이 한 마리 내가 데려왔어. 근데 그거 알아? 너 잘 때랑 똑같아. 너 저렇게 자? 그래서 가끔 이렇게 턱 치고 올리고 싶거든. 너 지금 우리 애기가 턱 치고 올리고 싶다고? 아니 너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는 라온이가 좋아하는 거 하러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번 은혜 로드는 먹방이 은혜 아니라 로드? 어? 은혜 로드? 아주 실수했네요. 은팡 로드는 액티비티입니다. 저기 보세요. 바로 낙타. 아주 귀여운 낙타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 엄청 크네. 오 라온이 은혜 봐봐. 낙타 엄청 커. 나 이렇게 큰 줄 몰랐어. 무서운데? 무섭지 너 지금. 라온아 출발한다. 우와. 엄청 흔들거린다. 야 진짜 무서워.
무서워. 뭐가 무서워? 재밌구만. 와, 왜 이렇게 빨라졌어? 근데 조용히 좀 창피해 죽겠어. 어, 라온이는 균형 딱 잘 잡아. 지금 이게 엄청 흔들리거든요, 여러분. 야, 은혜야, 우아하게 좀 타봐. 잘하네. 라온아, 재밌었어? 라온이 재밌었대. 그래. 다음 코스로 가볼게요. 라상라삭해. 라상라삭. 자, 여러분, 한 1분 정도만 차 타고 오면은 다음 코스가 있습니다. 자, 바로 카페 바띠라고 합니다. 여기 목장 카페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굉장히 드넓은 목장과 사람들도 많고 옆에 보시면 레이싱도 탈 수 있는 아주 그런. 왜 그래? 놓쳤어, 손을. 바닥에 뭐가 있어서. 그렇구만. 아니야, 이거 뭐 실핀? 너 진짜 뭐 몽골 애기냐? 몽골 애기가 된 이유는 은혜 얼굴이 몽골 사람을 닮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그렇죠. 우와, 말도 있고 여기 진짜 좋다. 와, 여기 근데 좋다, 넓고. 라온아, 내려갈 거야? 드디어 라온이 방생했습니다. 재밌나 봐, 이거 발. 잘 가, 라온아. 잘 가. 카우보이 되는 거야, 여기서. 옳지. 우리 저기 가보자. 왜 여기 마구간이래, 마구간. 비버비랑 사인 찍자. 야, 얘 무서운데. 라온이 봐봐. 여기 봐봐. 마델이 멋있다. 마델이 오늘 그 과제 했나? PPT 준비하라고 한 거 했나? 오, 바람이 그냥 사람 입으로. 이거 어, 맞아. 비버비. 여보, 저희 대리가 불러. 손만 살짝 대봐. 아니, 은혜야. 은혜 한 번만. 응? 와, 너 진짜. 너 라온이 그렇게 겁쟁이 이렇게 웃고, 야, 진짜 찐타처럼. 어. 한 번만. 대리 진짜 착해. 손만. 빨리 해봐. 와, 대리. 야, 안 나와? 그렇다군요. 너무 귀엽다. 우리 당근 사자. 그래, 당근 사자. 은혜야, 당근 너가 먹여. 비버비. 우와, 너 손으로 줘봐. 손으로 주지 말라고 써있어. 어, 진짜요? 아, 진짜로? 우와, 우와, 우와. 뭐라고? 이가 왜 이렇게. 진짜. 너 되게 나쁜 여자로 나와. 아들이. 지금. 우와, 진짜. 라온아, 이거 줘봐. 라온아, 이거 줘봐. 옳지. 쌤찍. 이번에 저기 대박이죠, 대박. 하나, 둘, 추베르. 그렇지. 거기 잡으면 손 잘린다. 라온이도 얼마나 짧게 해서. 야, 야, 먹잖아, 먹잖아. 봐봐, 라온이도 여기서 이렇게 하고 준다. 얘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카페 여기 옆에 이렇게 자전거 이런 거 타는 데가 있거든요. 애기랑 오면 타는 진짜 타는 좋은 거. 자, 가봅시다. 다르르 다르르 백야 너에게 나 해질녘 노을처럼. 라온아, 그렇지, 돌려.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개 힘들어요, 페달. 내가 좀 도와줘? 여보, 아니야, 여보, 치마잖아. 안 돼, 안 돼! 보여주지 마, 아무도. 자, 여러분,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쉬운 은혜씨.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데, 혹시 여기는 어디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아메리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였군요. 여긴 바로 콤비 가든. 와, 너무 좋다. 자, 여기 보시면 흑뼈 삼겹살. 이게 지방이 좀 많대요. 제가 지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주문했고, 나머지 뭐 차돌 된장이랑 밥이랑 이런 거 시켰습니다. 한번 기다려 볼게요. 라온이 약수 계약합시다. 알지. 엄마 계약하자. 플레이팅 봐, 이거 좋은데? 안돼, 직원 아들 낳기 잘했어. 거기가 다 되는데 우선 굉장히 편한 거 구워주십니다. 이게 진짜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소금에 저는 딱 찍어가지고 초베르. 고기 익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웰던 아주 좋아요. 어떠신가요, 은혜씨? 짜고 짜고 한 마리. 라온이 맛있게 먹었어요. 자,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카페를 가야겠죠. 이번에 와본 카페는 바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화 바다다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굉장히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우주 예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또 가까이 찍냐고요. 죄송합니다. 가까이 찍어도 예쁘니까 가까이 찍었습니다. 와, 여기는 저기 수영장 있어요. 수영장도 그냥 쓸 수 있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나가면 바로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라온아, 여기 좀 놀아. 여기 방생. 여기 좋네요, 여러분. 카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음팡 로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마지막 저녁 식사 전에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음파로드. 자, 여러분, 커피 맛도 봐야죠. 가장 중요한 건데. 어우, 야, 바다다. 오세요, 여러분. 지금 라온이랑 놀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좋을까? 계약합시다. 라온이 지금 웃음보 터졌어. 일로 들어볼까? 볼까? 일로 들어볼까? 볼까? 일로 들어볼까? 억지로 웃어주네, 마지막에. 자, 여러분, 음팡로드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예, 바다가 쪽 왔는데도 이거 안 먹으면 서운하죠. 숙성회 스시 전문. 이름하여 스시바. 자, 여러분, 그 오마카세 두 개를 시켰거든요. 은혜야, 근데 우리 오마카세 처음 하네. 아니요, 나는 처음이야. 완전 오마카세 자체가. 자, 그래서 기대됩니다. 기다려볼게요. 마세가세. 여기 계란찜 같은 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초밥집 가서 먹을 때 수완 맛집. 뭐지? 무한치사 수. 네, 감사합니다. 사장, 혹시 이거 이름이 뭐였죠? 계란찜. 계란찜이라고 하나요? 계란찜. 아, 계란찜. 그럼 아씨.
아, 외국인 분이 졌구나. 아, 나 진짜 진심으로 몰랐어. 아니 이거 우동 나왔다고 하실 때 발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계란지라고 들어가지고 아 여기서는 계란지라고 하구나. 아 나는 아, 난 진짜로 한국 분인 줄 알았어. 진짜로 죄송해요. 어때? 말차 같은 거. 말차? 사케 4시간 쪄서 만든 전복이라고요. 초배. 그걸 식혜 해가지고 뭔지 알겠지? 말차랑 치즈랑 약간 요 치즈 맛이 나요. 신기하다. 맛있습니다.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자, 두 번째 건 갈치입니다. 네, 저 안 시켰어. 아, 너가 시켜. 안 먹을래. 아, 미쳤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시켜줄게. 사장님, 기린 500ml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제로콜라 하나만 주세요. 이게 볏짚으로 구운 갈치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 볏짚에 그런 무슨 향이 나는 거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항상 맥주는 맥주로 은혜만 먹죠? 네, 저 감사합니다. 네. 왜? 너무 맛있어? 생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지. 맥주 한번 광고처럼 먹을 수 있어? 목젖 찍어야 돼. 목도 좀 많이 움직여. 땡! 탈락이야. 아, 목젖 좀 많이 움직여. 사실 여성인데. 자, 은혜씨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이거는 낚시로 잡은 점다랑어. 점참치. 점취라고 부르죠. 점취. 사장님이 하신 거 찍으면 되잖아. 사장님이 설명해주신 걸 못 찍어서 제가 설명해. 부채질.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채질. 들었어. 그래, 여기 자발이 참돔 심하지. 일단 딱 하나 제일 먹어 이거. 이게 다금발이라고 불리는 자발입니다. 자발이.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 있어요. 은혜씨 간장이 없습니다. 나 지금 애기 밥 먹어. 그래. 자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게 간장이 없어요. 은혜가 제 말을 못 들어주는 상황이라. 못 들어줄 때는. 자 여기 소금 조용히 좀 해. 여기 소금이 있습니다. 자 여기 소금이 있어서 이걸 찍어 먹어볼게요. 초베르. 자 먹어봐. 어때? 엄청 쫄깃하다. 쫄깃쫄깃하지? 엄청 근육이 많은가 봐. 자 여러분 이제 이 부채새우 이게 또 제주도의 명물이죠. 제가 한번 잡아서 먹었었는데 진짜 이거 기가 막힙니다. 와, 한 입에 넣어야 돼. 초베. 은혜야 진짜 맛없어. 너 그거 먹으면 안 좋아할 수 있어. 나 안 좋아. 거짓말 쓰지마. 느끼해. 너 느끼한 거 싫어하잖아 진짜로. 너 아까 들켰잖아 나한테. 먹어봐. 와 배불러. 그럼 줘 나. 맛있지. 근데 부채새우 진짜 맛있어. 근데 양이 적고 살이 잘 안 나오는 게 좀 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필요수에 비해 굉장히 비싸죠. 자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만찬까지 먹고 이제 집에 들어왔고 내일 출국합니다. 저희가 사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거를 평가하기에도 좀 그렇고 저희가 간 데는 사실 전부 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불경기 시대에 자영업자분들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그래도 저희 영상으로 좀 나온 곳이라도 좀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정말 뭐 협찬 이런 건 전혀 아무것도 받은 거 없지만 알아보시고 서비스 같은 거 좀 주신 사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음 여행지 뭐 있거나 하면요 그때 다시 또 음팡로드 한번 부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컨텐츠가 유익했나 모르겠어요. 자 다음에 한번 뵙겠습니다. 음팡로. 너 왜 쑥스러워해? 쑥스러워? 우리 컨텐츠가? 나도 쑥스러워. 나 쑥스러워? 아무 생각이 없죠. 빵이요.